holly hanging across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re.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h, 오늘 언니랑 같이 일본 여행 가요. 비행기 타러 가는 중이에요. 너무 거북목 아니신가요? 맞다. 얼굴 따가보니까 얼굴 작은 척. 우와, 마스크가 얼굴 반밖에 못 가려요. 이게 막 턱살이 강조되는 거 아닌가요? 버거워 뒤져요 마스크. 어머, 너무 예쁘세요. 어머, 저 일본 거의 10년 만에 가거든요. 여성도의 돈이 나왔습니다. 만세. 자, 여기가 큰 방이야? 여기가 슈페리어 더블룸인데 이게 큰 방이면 작은 방은 도대체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마에다야 모츠나베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연예인들 진짜 많이 오고 유명한 데래요. 저희는 숙소 근처에 본점이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배가 고프신가요? 네, 지금 거의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자리가 날 것 같아요. 뭐 먹을 거예요? 저희는 곱창전골 된장맛,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거 먹을 거고요. 여기 나중에 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짬뽕 사리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고등어의 간장 깨무침을 먹어볼 거예요. 저는 슈하이가 한번 맛있다 해가지고 먹어볼 건데 옥수수차 하이 이걸 먹을 거예요. 대결하게 이거는 오징어 같은 거 같고요. 이게 슈하이, 쿤티하이, 이게 고등어 해무침이에요. 기다리지 마시라. 시작하겠습니다. 미용도 아까리면 아, 맞까리면 아, 쿠슈담 투미니. 아, 투미. 맛있겠다. 뭐였을까 손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뭘 사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호텔에. 빵은 좀. 푸딩. 오, 푸딩. 이거? 어떤 푸딩이 맛있을까? 근데 이거? 그니까 그거 귀엽고 이거 국뽕이 차올라. 자두마 참이 맛있는데
것도 넣고. 나 이거 사서 집에 가져가서 먹어볼래. 이게 하이츠잖아. 근데 편의점에 이게 뷰티 용품이 진짜 많아. 우와. 네, 저희는 이렇게 가운이라 그래 이걸? 이렇게 호텔에서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14층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거기로 목욕을 하러 갈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뭔?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조식이 맛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지금 이제 홍콩카에서 교통카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킹 카드 만들어 지하철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해서 만들 건데 한국어를 먼저 누르고 그리고 승차권 구입에 관해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거지? 기념식 카드를 만들 거야. 어그리! 어덜트. 아니, 알파벳을 눌러. 아. PM you. 오케이. 피메. 손을 맞으면 확인 오케이 누르면 돼요. 저희는 2,000엔을 충전할 거고, 보증금이 500엔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 또 올 거거든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빨아먹어요. 손을 빨아먹고 수정킴 귀엽게 돼있어. 뿅 수정. 어머. 그럼 여기에 기명으로 하면 수정킴이라고 이렇게 제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야. 다리 왜 저러죠? 넘버원. 네? 세 개? 에? 아니 그래. 이거 먹어볼까? 난 삼선. 삼선? 응. 영수증이랑 교환하는 표야? 그게 나와요. 일단 구독리인데요? 주문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저는 매운 건 두 배로 했어요. 왜냐면 난 맵찔이기 때문에. 으유 맵찔이. 예쁘다. 제가 수상을 시켜서 마세요. 컵이랑 다 이렇게 저희랑 그렇게 하는 거구나. 누르는 거다. 이렇게 모르면 이걸로 전달이 가능한가 봐. 쌀군데이게. 오마타세이다 시마시나. 차슈랑 뭐야 면이야 저게? 김새장이랑 있는 거고요. 이거랑 삶은 달걀이랑 이렇게. 오! 이렇게 살짝 반숙이 돼서 저는 반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김하고 싸먹어볼까? 맛있다. 내가 생각한 맛은 아니야. 하나 어울려. 응. 이게 너무 짜니까. 맞아, 어울리긴 해. 이제 저 혼자 아미플라자를 들어가서 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호텔에 왔는데요. 그래서 아까 편의점에서 샀던 삼각 김밥이랑 음료수를 먹을 거예요. 제가 몇 입을 먼저 먹긴 했는데, 여기 안에 명란이랑 미역 줄기 같은 느낌의 어떤 나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뭔가 어디선가 먹어본 맛 같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삼각김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 스타일. 존맛템. 과일 음료수도 샀는데 복숭아랑 사과랑 석류랑 바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혼합 음료인데 맛있어요. 아, 그리고 어제 이렇게 생긴 과자를 먹었거든요. 그냥 감자칩이긴 한데 우리나라 허니버터칩이랑 맛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짭조라고 감자가 좀 더 두껍고 뭔가 풍미가 살짝 더 있는 맛 같아요. 여기가 만화카페랑 같이 하는 호텔인데요. 먹는 사람은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라서 못 본다는 점. 나는 볼 수 있어. 곤충 먹이? 곤충식! 우와! 대단한데? 와. 여기는 곰돌이 카페 왔어요. 귀여워. 다 일본어라서 너무 어려워요. 내가 도와줬잖아. 맞아, 언니 없으면 못해. 제 3탄! 3탄? 교류노트! 3번째네. 교류노트 3탄! 여기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 뭐 이런 거 다 써달라는데? 하! 이거는 제가 주문한 아이스 초코고 그거랑 센트로 같이 나오는 과자 같아요. 이거는 곰돌이 컵에 주문한 커피랑 제가 배고파서 주문한 크루아상 샌드위치. 디저트에 들어있는 포함된 거. 진짜 맛있다. 먹으려고 하고 싶은데. 오! 진짜 맛있어. 이거 호텔 사가고 싶은데? 고양이 컵에 있는 코코아. 맛있다. 약간 그냥 코코아 맛이긴 한데. 맛있다. 건강한 맛. 로스크가 진짜 맛있어. 디저트를 시킬 걸 그랬다. 디저트 세트. 디저트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맞아. 희상이가 배고팠으니까 샌드위치 먹어야지. 진짜 배고파서 목소리가 다 가짜 같았어. 아, 와. 맛있게 먹어. 거울 보면 좀. 긴장됩니다. 스미마셍! 기다리는 거야? 어, 기다리래. 아.
나이키 절기. 슬리퍼 살짝 탐나는데? 나도 아까 이거 보고 나 이런 거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아 이거 사고 싶어. 귀여워. 그치. 이 뒤에도 귀여워. 칩이 박혀있어. 간식 뽑는 것도 있어. 집 넣는 공간이 있고 위에 거울 있어. 사진 찍기 전에 화장 고칠 수 있어. 2인. 와, 예뻐. 난 잘 몰라. 안 될 것 같아. 진짜 어렵다. 대박. 두 개 뽑았어. 미쳤다. 한 만 원 버렸나? 축하해. 우와. 갑자기 눈 뿌리고. 뭐야? 대박이다. 눈나. 갑자기 저기서 기계가 눈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어. 예쁘다. 와 진짜 눈 내리는 것 같아. 귀여워가지고 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꽤 가격이었어. 사고 싶어. 근데 이것도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 그치? 한번 보자. 야 너무 예뻐. 이것도 사고 싶어. 이거 예뻐. 그치? 나 이거 살까. 이 푸들 너무 귀여워. 다들 좋아요. 결국에 원피스로 구매했어. 맛 하나씩 다 샀어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핫 고구마 슈크림 사과인가? 이야 우리나라 붕어빵이랑 뭔가 달라. 얘가 약간 좀 더 조금 무섭게 생겼어. 김크리스탈님은 꼬리부터 드세요. 머리부터 드세요. 저는 꼬리요. 꼬리가 제일 바삭바삭스러거든요. 근데 엄청 바삭바삭해. 완전 꽉 차있어. 응, 물렁물렁한 그런 게 아닌데? 괜찮은 것 같아?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n Christmas. Children dreaming without a